조회수 1000을 넘는다면 제가 최아이의 챌린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찍고 엄청 조금보다 두 번 누르면 정중앙.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형들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시 여러분. 오늘은 송동훈의 브이로그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 여러분. 오늘은 송동훈의 브이로그 촬영이 있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을 위해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선수단의 캐리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라는 좀 주제를 갖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저희 방인데요. 일단 이렇게 지금 태영이 형이 쉬고 있고요. 캐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캐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게 된 전태영입니다. 캐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캐리어를 먼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추정 이해 안 되네. 어려운데 이거. 이거 잘 이게 안 돼. 먼저 저희 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게임인데요. 제가 요즘에 쉴 때 좀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취미 생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취미 시간 외에 읽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번 다 읽었었는데 내용을 까먹어가지고 이번에 전지훈련 내려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먹는 영양제인데 아침마다 이 유산균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거 루테인, 멀티비타민 등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형님, 형님 촬영해도 괜찮겠습니까? 저기 좀 관리를 좀 하고 계신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태영이 형의 캐리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끝입니다. 저는 유니폼. 저는 이제 이쪽에 빛을 차단해주는 아는데 눈을 보호하는 블루라이트 안경. 발이 좀 피곤할 때 자기 전에 좀 발 마사지하는. 관리가 철저하시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 지금 옆방인 형들 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MC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캐시 팬분들께 소개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캐시 13번 가드 맡고 있는 승엽입니다. 승엽이는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홍이 형이 선물해줘가지고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치료는 아니고 리커버리를 위한 의료기기 같은 건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형 촬영 괜찮으십니까? 야 왜요? 여기가 그 정훈이 형이 자는 방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백 산이라서 추울까봐 줄리닝 같은 걸 챙겨오고 맞춤 깔창을 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깔창을 챙겨오고 높이 몰라서 보호대 같은 걸 챙겨오고 약을 엄청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이게 목요일 이게 하루치인가요? 이 두 개가? 이게 하루치죠. 오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높이 몰라서 또 선크림도 챙겨왔습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촬영을 할 건데. 예? 뭐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 가십니까 형님? 인터뷰 한번 KCC 막내 라인 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왜 그래? 캐시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피스. 근데 오늘 송동훈 선수 이거 찍으려고 면도했던 건 사실인가요? 팬분들을 위해 제가 면도 면도를 좀 했습니다. 면도. 뭐야? 돌아가 볼게? 응. 이게 셀피. 오, 나도 보여줘. 오! 공공주 셀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구구주에 비하면 우리 얼굴 이기자. 카메라에 맞춰야 돼. 야. V. 지금 형들이 주무셔가지고. 주무시는 거 찍어도 되나요? 영화가. 이게 좀 찍어 안 돼. Hi, hi, Kelvin.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good.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캐시 팬분 여러분께 한마디. Hi, KCC fans.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enjoying the summer. Staying safe, staying healthy, see you in the season. 여긴 어딨어, 다 어디 갔어? 다 주무셔가지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캐리어 컨텐츠를 실패해가지고 방에 왔습니다. 써봤잖아 이틀. 네네. 근데 좋은 점. 좋은 점. 형님. 형 컨텐츠가 있어요 따로? 컨텐츠는 형이 지원해보지. 역시 방송 짬밥이 확실히 다르시네요. 화장품. 호연이 형 화장품. 호연이 형 화장품 좀 볼게. 호연이 형이 또 관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다 너의 거잖아. 다 쓰시는 거예요 이거 다? 응.
추천할 만한 그런 아이템 있습니까? 내돈내산 하신 거예요? 내돈내산이요. 이거 이 로션 좋아. 야, 이거 캐리어 깔끔하신데요? NG 일단 잠깐 쉬는 타임으로 저희 TV 좀 볼게요. 너무 아저씨같이 나왔는데 지금 자세가 괜찮아요. 지금 딱 좋아. 아빠, 딱 아빠들이 집에서 TV 보고 자세를 좀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여러분 좀 내추럴하게 촬영 좀 할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상대건 약간 그렇게 끼려면 잘 안 끼죠.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잘 받아줘야 되고. 빨래를 해볼게요. 호연이 형 거는 조금 대충 개고 제 거는 이쁘게 이렇게. 8번에서 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갑자기 왜 개죠? 예? 여기요 형,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다행인 거. 고맙다 형. 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네. 오케이, 빨래 끝. 동훈이 형 방송을 보기 위해 세수를 하고 양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수를 해보겠습니다. 홈클렌징하고. 홈클렌징은 퍼펙트십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브이로그가? 화장품을 공개하죠. 이니스프리 스킨이고 크림.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여줄게요. 수분 크림.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이거는 바디 로션인데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송이 써 있죠? 잘 쓰고 있습니다. 형님 라디오 스타일 시간인데요? 라디오 스타일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농성성 나옵니다. 뜨거워 돌아가는 죽었어요? 웅이 형 로라고 했어가지고 형으로라도 뽑을게요. 호연이 형. 야 뭐해? 아 움직여? 네 움직여요. 얼굴 한 명 이식하면은 계속 그냥 따라가. 진짜 지금 태영이 형 의식해가지고 움직여. 태영이 형 이목구가 뚜렷하잖아. 그 태영이만 찍잖아. 이목구 뚜렷해가지고 그러니까 똑하거. 이거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 살려주실걸요? 네. 잘 보여줘야지 잘 나온 거를. 일단 형 먼저 다 보여줘요. 맞아 똑같아. 뭐가 똑같아. 아라망자 보여주고. 아니 이건 어떻게 보여주고. 똑같아요. 뭐 나왔다. 지금 이제 잘 시간이 와가지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에 대백 동경입니다. 참 좋죠.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코치님의 커피차가 왔습니다. 왜 그래도 예? 아 근데 여기 멋있는데? 풍경이 너무 멋있다. 우와 야 하늘이 너무 이뻐. 근데 오후에 산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안녕. 형 선크림 바른 거 좀 찍을게요. 방금 제 화장품 광고처럼 찍었거든요 제가. 운동 다녀올게요. 자, 지금 운동을 다 하고 밥을 먹고 마무리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 저의 브이로그였고요.
5만 한 건가? 번호가 뭐지 나가? 6만 번호만큼 6만으로 하겠습니다. 아, 제 번호 수인 6번인 만큼 조회수가 6만을 넘는다면 제가 최애 아이의 챌린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